많은 분들이 새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전효민 파퍼트입니다. 네, 중요한 파퍼팅인데요. 경사는 많이 없는데요. 전효민! 아. 와! 와,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. 네. 아, 이렇게 거의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. 이번 대회 본인 첫 보기를 기록하네요. 네. 아, 과감하게 굉장히 잘 쳤습니다. 첫 보기 기록하면서 선두와 두 타차가 됩니다. 이번에는 9번 홀 전효민 선수의 세 번째 샷. 전효민 아, 완벽합니다. 네. 숏게임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전효민인데요. 전효민 성공하면 선두 한 타차가 됩니다. 네, 오른쪽 살짝 봐야 돼요. 아, 아 잘했습니다. 네, 퍼트 마무리도 잘하고 있습니다. 1, 2라운드 최고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효민 선수입니다. 공동 2위가 됐고요. 14번 홀 두 번째 샷입니다. 홀까지 126m. 14번 홀 핀의 위치는 앞에서 16야드예요. 그린이 좀 단단한 홀이기 때문에 핀 앞쪽을 공략해야 됩니다. 아, 네. 어, 잘했어요. 네. 모든 샷이 핀을 향해서 가고 있죠. 전효민은 또 한 번 버디 펏. 성공하면 공동 선두. 네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흐르는데요. 오우, 와. 예, 안 들어가네요. 아, 정말 아깝네요. 네. 세 번째 샷. 아, 좋아요. 이 정도로 잘 남기고 있습니다. 뭐요? 들어가면 공동 선두가 됩니다. 네, 좋아요. 전효민 다시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. 아, 전효민 선수도 안성현 해설위원이 잘 아는 선수인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요? 네.